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칼럼 읽어주는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드릴 칼럼은 ADHD 칼럼이에요. 산만한 아이와 ADHD 아동 구별하기. 이거 굉장히 큰 주제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단순하게 산만한 아이인지 아니면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ADHD 아동인지 이걸 구별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그첫 번째 주제로 시간으로 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산만한 아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신경학적으로 이상 상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에서 좀잘 도와주고 관리해 준다라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업 생활이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사회성 발달을 이루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잘 인도 이끌어 줄수 있도록 부모의 태도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ADHD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이한테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좀 배려하는 것만으로는 아이의 행동 개선이나 이런 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산만한 아이인지 ADHD 아동인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구별에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ADHD 진단 기준이 이런 산만한 아이와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아이를 구별하는 중요 기준이 돼요. 이게 미국의 DSM-5에서 얘기하는 핵심상 두 가지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구별 기준은 아이가 두 군데 이상 공적 장소에서 산만함과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한 군데, 즉 문제 행동이 한 군데서만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건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산만해지고 문제가 되고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집에서는 엄마 얘기도 잘 듣고 차분한 애인데 유독스럽게 학교에만 가면 문제가 되고 산만해지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 군데 이상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아이를 산만하도록 만들어내고 흥분시켜내는 뭔가 아이를 흥분시키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이는 그 환경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교정해주고 그쪽에서 문제 해결을 해주면 산만함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ADHD라고 볼수 없어요. 즉, 두 군데 이상에서 관찰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정 내에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그런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런다든지 이렇게 두 군데 이상의 장소, 주로는 집과 학교, 주로는 집과 어린이집, 뭐 집과 유치원 이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또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두 군데 이상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그래 두 군데 이상에서 애가 산만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된다는 기준이 뭐야? 기준. 기준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의 이상 행동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나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산만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구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과잉행동적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아이가 통상적인 아이 되면 하지 말라는 제지나 이랬을 때 자기 행동을 조절을 하고 금방 규칙으로 돌아가면서 큰 문제가 안 되게 되죠. 그러나 ADHD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자제하고 싶어도 자제할 신경학적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나 조언이거나 통제 밖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산만하긴 한데, 누구야? 그러지 마. 우리 조용히 하자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아이가 금방 가벼워졌다. 응? 안정이 되고. 물론 그게 오래 가지 않지만 또 재차 그러고.
하지만 또 수정을 지적해주면 금방 안정이 돼서 그런 행동이 조금씩 조금씩 교정이 돼가고 이때 되면 이거는 성장기에 나타나는 뭐 자연스러운 산만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타인이나 동료에게 심각하게 해가 될 정도의 문제 행동이 통제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더 악화 경향을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의 조절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 산만함을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고 ADHD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